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많은 의문과 추측이 쏟아졌죠. 그때마다 뉴스쇼 청취자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건 급의 선장이나 항해사 얘기를 들으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들을 인터뷰 좀 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세월호의 선장과 사고 당시 선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3등 항해사, 그리고 키를 잡고 있던 조타수, 이렇게 3명을 구치소에서 6시간 동안 만나고 온 분이 있습니다. 강정민 변호사신데요. 물론 당사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반론을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 변호사 직접 연결해보죠. 최초 인터뷰입니다. 아, 강정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장과 선원들이 변호사 선임은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아직 변호사 선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예. 제가 접견을 신청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아, 변호인들한테는, 변호사들한테는 접견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예. 예. 당시 찾아가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체포된 이후로는 이제 언론이나 TV 보도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흠. 그래서 지금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렇군요. 또 그 어떻게 자신들이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을 따로 만나셨어요? 예,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만나죠. 정확히 만난 건 언제 만나셨습니까? 월요일 날 3시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군요. 자, 가장 궁금한 건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이 당사자들일 텐데, 암초다, 아니다, 급변침이다. 급변침이면은 왜 급변침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꼬리를 물고 의문에 의문을 낳고 있는데, 선장은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저도 가장 먼저 질문을 했던 내용이, 항로상에 뭔가 장애물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 세 사람의 공통된 진술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고 나기 직전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그럼 변침이 왜 일어났다고, 갑자기 방향을 트는 일은 왜 일어났다고 합니까? 급선에도 없었다는 거죠. 갑자기 그 방향을 항로는, 튼 것도 아니다? 예예. 그 지금 이제 시점의 문제, 시간은 그분들이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잠깐만요. 시간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거기서 하나만 짚고 가죠. 지금 시각이, 네네. 사고 시각이 8시 50분경이다. 아니다. 뭐 네네. 7시 때부터 그걸 본 사람도 있다. 8시 네네. 10분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기억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선장의 얘기에 의하면은 예. 세월호가 경풍도 끝자락에 와서 이제 앞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지고 시정이 트이는 상태가 나타났고, 이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고비는 모두 지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나 뭐 옷도 좀 갈아입고 하러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자리를 비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풍도 끝자락이면 이제 맹골수도 거기는 다 통과했구나 싶어서 나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진술이 맞는지를 이제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하고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예? 항해사도 그렇고 조타수도 그렇고 동일한 진술이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 뭐 우럭잡이 낚싯배가 나타났다는 말도 있고 뭐 심지어는 무슨 잠수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의문들이 막 추측들이 나왔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었다. 사고 시간도 7시 때는 아니었다고 합니까? 예, 정확히 아닌 거 아닙니다. 8시에서도 지금 사고 시각을 정확히 48분이냐 51분이냐 이건 몰라도 지금 네. 뭐 8시 후반부 때라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단서가 되는 부분은 예. 병풍도 끝자락에 와서 선장이 자리를 비웠고 예.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음흠.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예. 그 AIS 항적 복구된 게 이제 그 TV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 항적이 복구된 걸 보면서 시간을 보니까 예. 정전으로 전원이 꺼졌다라고 나온 게 8시 48분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때까지는 병풍도 끝자락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금 돌고 있는 7시 20분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선장과 네, 전혀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전혀 네, 그거는 이 사건하고는 무관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는 게 그들의 일치된 진술이었습니다. 일치된 진술. 자, 시각 부분 시간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예, 예. 사고 원인 그 평화롭던 바다가 그래서 선장이 예. 방으로 가버릴 정도로 평화로웠던 바다가 왜 갑자기 예. 문제가 왜 갑자기 사고가 그 상황에서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제 선장은 맹골 수도를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그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 이후는 이제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후에 10도 변침을 해야 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 정도면 어떤 항해사라도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뭐 문제 삼지 않고 본인이 잠깐 이제 본인의 분리를 보러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0도 변침, 10도 방향 트는 그 지점에서 10도 틀다가 지금 사고가 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도 틀 때 왜 10도만 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45도 가까운 급변침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아, 이제 파크 항해사가 이제 지휘를 하고 있었죠. 그 시점에 3등 항해사, 선장은... 여성 항해사.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타수 뒤에서 네. 선장 역할을 그 당시 하던 3등 항해사. 예. 그렇습니다. 그 3등 항해사가 이제 10도 변침 지점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예. 5도씩 나눠서 변침을 해야 된다. 2단계 변침을 이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5도 변침 지시를 했고 예. 조타수도 5도 변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5도 변침을 이제 추가로 하는데 예. 그 상황에서 배가 기우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어허. 그리고 그 기우뚱하는 현상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조타수가 본능적으로 반대로 들었군요. 반대쪽으로 이제 역회전을 시킵니다. 본인 얘기로는 15도 정도 역회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15도 정도 역회전을 시켰는데 그 배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미끄러듯이 미끄러지면서 이 선체는 좌측으로 이렇게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고 순식간에 한 30도 정도까지 기우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배가 갸우뚱 기우니까 놀라서 반대쪽 좌회전 쪽으로 15도를 했다. 꺾었는데 근데 배가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 배가 미끄러진 겁니다.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더라. 미끄러지면서 돌았고 물하고 닿아 있는 부분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니까 예. 급격하게 미끄러지니까 그 위에 있는 이제 5층 뭐 이런 그 윗부분은 좌측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가 자동차 몰다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 반대편으로 쓰러지듯이 뭐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원심력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하부 부분은 오른쪽으로 도는데 예. 위에 상부 부분은 그걸 쫓아가지 못해서 네. 좌측으로 기우는 현상인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앞에 장애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심하게 맨 처음부터 그 각을 돌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타기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다른 어떤 제3의 요인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게 이제 사건의 진상이라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일단은 단순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과연 그 당시에 조타수가 조타 미숙에 의해서 이런 배 미끄러짐 현상이 나타나고 예. 배가 기울게 된 것이냐 예. 아니면 그 배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냐 음흠.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 예. 이걸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조타 미숙이냐 배의 결함이냐 이 두 가지.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요소 뭐 조류라든지 암초라든지 무슨 뭐 잠수함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은 다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 일치했고 그들의 눈과 입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사고 원인 부분이었고.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졌습니다. 예, 예. 배가. 그런데 이 사고 상황을 가까운 진도관제센터, 진도 VTS가 아닌 제주관제센터에 예. 첫 신고를 합니다. 예, 예. 지금 이거를 두고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도관제센터는 관할이 해경이다 보니까 해경이 알고 일이 커질까 두려워서 제주, 네.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제주 쪽에 신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추측이 나오는데요. 물어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조타실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교신기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과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예. 왼쪽과 오른쪽에 두 대의 교신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교신기는 그 주파수 자체가 진도 VTS에 맞춰져 있고요. 예. 왼쪽에 있는 교신기는 이게 이제 제주 항무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두 군데를 다 맞춰놨었다. 오른쪽, 왼쪽. 예, 예. 그러니까 교신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예, 예. 이제 각자 주파수를 다른 데로 해서 이제 뭐 유사시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쪽은 한쪽에 이제 빨리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조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데 지금 이제 배가 30도 정도 기운 상태죠. 그렇죠. 왼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그 조타기는 밑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위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사가 30도 이상 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오른쪽에 있는 교신기를 가지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서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도 그 왼쪽, VTS로 맞춰져 있는 교신기까지 가려면은 기어 올라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손쉽게 바로 앞에 있는 그 제주 항무에 맞춰져 있는 교신기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하게 된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경이 알까봐 알면 일이 커질까봐 뭐 두려워서 이랬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예. 예. 제주 VTS에 이제 구조 요청을 한 뒤에 예. 그 초파수 핸드폰을 가지고 1등 회사가 예. 해경에 구조 요청을 이어서 했다. 핸드폰으로 해경의 신고도 예. 바로 했다. 따라서 해경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진도 VTS를 피한 건 아니다. 이런 말. 네, 그렇습니다. 근데 9시 6분에는 진도 VTS에서 먼저 이제 통신이 오죠. 교신이 오죠. 그래서 그걸로 통화를 네. 하긴 하거든요. 네, 30분 그렇습니다. 동안. 그때는 기어 올라가서 네. 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그 주파수를 예. 그 진도 VTS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그 왼쪽에 있는 교신기로 뭐 이렇게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그 얘기 듣기로는 그 주파수는 예. 서로 바꿀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주파수를 바꿔서 뭐 저 했다는 그 부분은 얘기를 정확히 들으신 건 아니고요. 저기 교신기에 주파수를 바꿔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상식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들이 왜 제주 VTS와 교신을 하게 된 거냐 예. 이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그러한 알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예. 된 것이다. 라는 얘기는 들어봅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군요. 교신기 네.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신을 한 사람은 1등 항해사죠. 1등 항해사. 네. 1등 항해사입니다. 도대체 1등 항해사가 교신을 할 때 선장은 어디 네. 있었냐. 그 30분의 귀중한 시간 동안 선장은 어디 있었냐. 이것도 굉장히 네. 지금 관심사인데요. 네네네. 네.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선장은 조타실에 있었습니다. 아, 교신할 때 교신하는 사람 옆에 있었다고요?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제주 VTS의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진도 네. 그 후에 이제 진도 VTS에서 교신이 오지요. 9시 6분에. 예예. 예. 그러면서 빨리 대기시켜라 뭐 하니까 구조선 빨리 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 예, 예. 오고 가다가 예. 마지막에 진도 VTS에서 선장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게 마지막 대화인데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선장이 옆에 있었으면 조타실에 있었으면 선장이 네.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맹골수로를 거의 벗어난 시점에서 선장이 이제는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뭐 좀 가지러 선장실에 가겠다. 예. 이제 해서 선장실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고 이게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예. 선장이 이게 무슨 일인지 놀래서 그 상태에서 조타실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뛰어오는데 예. 박씨의 진술에 의하면 선장님이 그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조타실로. 옷 갈아입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달려왔다. 팬티 차림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는 과정에 예. 그 복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 급하게 나오다가 선장도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도 이렇게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 갈비뼈 아랫부분도 뭔가에 찧어가지고 예. 그 엉덩이와 갈비뼈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이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장이 이제 옷을 올려서 그 갈비뼈 밑에 이렇게 찍힌 상처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좀 이렇게 길게 제 기억으로 한 10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 근데 뭐 다쳤더라도 오는 길에 다쳤더라도 조타실 교신하는 곳까지 왔으면 거기서 제 임무를 네네. 했었으면 될 텐데요. 기어온 것 같아요. 기어와서 이렇게 벽에 기댄 채로 앉아서. 예? 상황을 파악을 했고 음흠. 그 상황 파악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업무 지시를 대처 지시를 이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대처 지시를 했던 게
구조 요청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구조 요청을 해라. 예. 예, 예. 그 구조 요청 지시에 의해서 1등항해사 강원식 씨가 이제 그 제주와 항무에 구조 요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아,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교신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 왜 선장이 직접 안 하고 1등항해사가 한 겁니까? 선장은 지금 다쳐가지고 그 아, 서있질 못하죠. 지금 이제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채로. 벽에 기댄 채로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업무 지시를 하고 상황 파악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인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예, 예. 예, 그 상태에서 이제 그 1등 항해사가 제주 항무에 이제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시각을 제가 이제 접견을 끝내고 나와서, 여러 가지, 기사 나온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8시 55분으로 이제 그 맞습니다. 기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교신할 네, 때 네. 선장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빨리빨리 네. 판단하시라, 선장이 판단해서 하시라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 걸어오다 넘어질 상황이었으면 빨리 승객들을 네. 갑판 위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선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선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방송을 했단 말입니까? 이 배가 기운 걸 다시 어떻게든 이제 뭐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원상복구 시키려고 뭔가를 했군요. 예, 예, 예. 바로 이제 그 작업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사고가 지금 배가 완전히 침몰된 상태는 아니고 예. 30도 정도 기운 상태니까 예, 예. 이 기운 상태를 어떻게든 그 회복을 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 뭐 배 조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예. 당연히 그런 시도를 해봤을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예, 예. 있습니다. 배를 원상복구시키는 예, 예. 노력하면서 한쪽에서는 승객들 예, 예. 탈출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말입니다. 네네. 배가 기울어져서 선장이 넘어질 정도의 상황인데도 예, 예. 갑판 위로 올라가십시오. 구명조끼 입고 올라가서 대기하십시오가 아닌 선실에서 예. 대기하십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명 라이프 자켓을 입고 예. 저기 탈출에 대기하라. 탈출을 대기하라. 라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내라고 그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일단 이제 그 1등 항해사인 강원식 씨가 이제 그 마이크 방송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죠. 안내 방송을 한 사람은 1등 항해사군요. 교신했던 그분. 예, 그 방송도 그분이 한 거군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선장은 일단 자신은 좀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지금 타박을 입어서 그런 상태에서 벽에 기댄 채 업무 지시를 하는 건데 네. 어찌됐든 선장 다음으로 책임자는 1등 항해사니까 그렇죠. 1등 항해사가 제주 항무와 구조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것도 1등 항해사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에게 지시하기를 구명조끼 네. 입고 탈출에 네. 대기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접견 들어가기 전에 인식한 상황은 예. 선실이 가장 뭐 안전하니까 선실에서 대기를 하라라는 어떤 그 안내 방송이 이제 있었고 예. 그 말을 착실하게 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선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정말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 그게 어떤 취지냐라는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선장도 라이프 자켓을 입고 대기하라. 이렇게 대기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기하라 그 말의 취지가 무엇이었냐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예. 선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라이프 자켓을 입고 탈출에 대비하라라는 취지는 예. 언제든지 배에 뛰어들 수 있는 상태로 대기를 하라라는 그런 취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판으로 올라와서 대기하라라고 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 갑판으로 올라가서 대기하라 이런 그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선장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의미가 이 정도 상황이면 갑판 위로 올라가서 탈출에 대비하라라는 의미로 했답니까? 본인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등 항해사는 지금 못 만나신 거죠? 네, 그때 당시에 1등 항해사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기 아니요, 그때 못 만나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럼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선장은 네. 갑판 위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탈출에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갑판 위를 자신은 의미한 거였는데 방송을 네. 하는 1등 항해사가 그걸 선실로 인식을 해서 선실이란 말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선실의 안내 방송이 나간 게 1등 항해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게 나간 것인지 예. 아니면 그 뭐 사무장 같은 이제 그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 예, 예. 담당자들 이 담당자가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하계사를 지금 못 만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 최종 방송은 누가 했는지. 어쨌든 선장이 지시를 한 건 1등 하계사한테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선장 말을 참 여기서 다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그럼 정확하게 갑판 위로 올라가서 탈출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마이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탈출에 대비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거치고 또 거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직접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신의 의도는 그랬다라는 것. 그러면 그러면 그 방송을 해놓고 왜 첫 번째 구조선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됐는가? 끝까지 배에 남아서 뭔가 안내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구조를 도왔어야 되는 게 임무 아니냐란 부분인데 뭐라고 합니까? 9시 38분경에 이제 그 조타실과의 교신이 끝났습니다. 관제센터와 교신 끝나고, 그 직전의 내용이 그 이제 구조선들이 그 세월호 가까이 모두 갔고 뭐 이제 헬기도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선장이 퇴선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이제 1등 항해사한테 내렸습니다. 퇴선하라라는 명령을 1등 항해사한테 본인은 했다. 그러면 바다에 뛰어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배에서 탈출하라는 얘기죠. 퇴선 명령이라는 거는. 그렇죠. 자, 그 명령이 내려지니까 그 조타실에 있던 항해사들하고 그 항해사들 그리고 조타수들도 다 이제 그 밖으로 나갑니다. 조타실에서 나와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장 본인은 퇴선 명령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전체 방송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자기는 전달은 했다. 그렇죠. 아, 전달은 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그럼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자신이 보고 나와야지. 왜 어떻게 1착으로 먼저 나왔는가? 그 부분은 뭐라고 하나요? 그 선장이 있는 자리는 조타실입니다. 조타실에서 지금 현재 벽이 기대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선장은 지금 보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일단은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명령을 나는 했으니까 퇴선 명령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퇴선들을 다 하고 저기 잘 실려 가겠구나 보트에 헬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왔다 이런 얘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8시 55분경에 이제 어찌됐든 구조 요청을 했고 계속 교신하는 내용을 보면 구조대가 도착하는지 여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퇴선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단 조타실에서는 이제 나오는 거죠. 상황이 위급해 보이니까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조타실을 나왔습니다. 뭐 그 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참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끝까지 책임을 졌어야 하는데 배를 버리고 나왔다. 알아서 승객들 탈출하겠지 내가 명령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는 거. 자, 그 나와서 말입니다. 물에 젖은 지폐 말렸다는 거 사실인가요?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이나 지갑은 모두 선장실에 놔두고 그렇게 온 상황이다. 구조선에서 내려서 자기가 팬티 차림이라는 걸 갖다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걸 가리기 위해서 둘렀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전해들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반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도 남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해 주셔서 궁금증 풀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는데 좀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치소에 가서 선장과 항해사들을 직접 만나고 온 분입니다. 강정민 변호사 만났습니다.